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박해가 찾아올 때 이거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대안이 뭐냐? 이게 내가 지금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구나. 그렇게 이것을 수용할 때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핍박이,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